23번. A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이 다음과 같을 때 60분간의 총 작업시간 내에 포함하여야 하는 휴식시간은? 휴식시간 참 중요하죠. 휴식시간은 우선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휴식시간 하는 게 나오면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60에 해서 2-4 또는 5였고요. 그다음 2-1.5라는 공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60이라는 것은 1시간, 60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도 지금 60분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공식과 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60분이 아니라 이게 100분, 120분 또는 하루, 하루면 얼마죠? 하루 8시간 작업합니다. 그죠? 8시간이면 6, 8, 48, 480분 됩니다. 하루 동안 쉬어야 될 휴식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면 60 대신 여기엔 480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1시간 60분 동안 쉬어야 될 휴식시간을 구하는 걸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혹 이 함정을 만들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 중 에너지 소비량은 1.5.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해 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 여기 들어갔죠. 그죠? A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모량. 지금 A라는 어떤 작업, 뭐 땅을 파든지, 그죠? 굴착 작업을 하든지, 뭐 성토 작업을 하든지, 무슨 작업을 하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6입니다. 이거 바로 이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기초대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게 4가 됩니다. 그죠? 값이. 근데 포함했을 경우에는 평균 에너지 소비량 상한값이 5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건 4와 5가 보통 시험에서 다 제시가 됩니다. 혹시라도 한 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이 4인지 5인지 이것을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4를 넣어서도 구해보시고 5를 넣어서도 구하면 네 가지 포기 중에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실기 문제에 나올 때는 제가 그걸 써주면 됩니다. 그죠? 나는 이걸 4로 쓰겠습니다. 5로 쓰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조건은 다 주어졌고, 여기 대입하는데 아주 뭐, 어려운 어떤 함수라든가 이런 걸 넣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복잡하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고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만 그대로 대입하면 풀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자, 6에서 5를 빼면 위에 1이 되니까 60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60 나누기 이렇게 되고 밑에도 6-1.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5가 되죠? 예. 자, 이렇게 하면 60 나누기 4.5 해주면 되겠네, 그죠? 13.3333이 나옵니다. 4번이 답이니, 그죠? 13.3333이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13.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3분이죠. 자, 이 휴식시간 산출에 관한 것은 실기 필답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라고 그냥 자꾸 패스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요,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산 문제에 대한 이 두려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24번. 시스템의 수명 곡선에 있어서 욕조 곡선이라 그러죠. 디버깅에 관한 설명으로. 디버깅 그러면 버닝하고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둘 다 초반에, 초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어떤 결함을 찾아서 결함을 제거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 디버깅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관점이라면 버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조건에서 시행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을 버닝이라고 별도로 얘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했습니다. 둘 다 디버깅이나 버닝이나 둘 다 초기 결함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욕조 곡선이 사실 실기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욕조 곡선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욕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욕조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고장률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용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시간이고 여기는 이제 고장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모양에 따라서 여기는 시간으로 본다면 초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초기 고장,
그리고 여긴 우발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마모가 된 거죠.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마모가 되어서 고장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긴 고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여긴 고장률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아진다, 작아진다고 해서 감소형, 그래프 모양을 보고요, 감소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일정하죠, 그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낮고, 그 다음 여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형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거죠. 디버깅, 예, 그리고 버닝. 요 두 가지는 이 초기 고장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디버깅, 버닝.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다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수명 곡선에서 디버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과정이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죠? 답은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우발 고장의 결함을 찾아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마모 고장도 아닙니다. 기계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동작 시험을 하는 기간이다 아닙니다, 그죠? 1번이 정확하게 해석을 한 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